셋 받고 다섯 또 에이스 열 더 에이스 열 받고 스물 더 어렸을 적 아버지 졸라 배 타고 바다에 나가본 적이 있어. 멀리 바다에는 바람, 섬도 없고 오직 경계만 있지. 하늘, 물, 수평선을 바라보다 그 끝을 몹시 궁금했어. 저쪽 수평선 끝에 가면 땅떨어지가 있겠지? 못하겠어요. 콜? 내래 남조선 말로 말이야. 군대 짬밥이 20년이야. 캄보디아 내전 5년 있었지. 당신 여기 경도 온 지 3년? 남조선 있을 때 건설회사 몇 개 말아먹었다는데 맞니? 틀릴 리가 없지. 세븐워크 하고 있습니다. 30? 볼. 히든카드입니다. 경험이 좀 짧죠? 경도가 지금은 혼탁하지만 곧 맑아지겠죠? 마족이니까. 제가 하는 게 그런 거고. 30. 네팅. 풀. 바이. 카드가 서투시구만. 매번 따라오고. 어때야? 경도 호텔의 소유권을 거는 게. 호텔을 넘겨달라. 인민의 피와 땀이 섞인 공간이다. 클럽 오퍼 있습니다. 빙. 빙뜨 들어오셨구만. 골. 뭐 걸 건 있으시고. 돈과 내 아버지 땅을 넘겨갔어. 다이아몬드 에이스 보습니다. 카드가 안 좋은가 보구만. 빙. 당신 조직 이름이 뭐라고? 까먹었니? 야, 네 머리 3초 대가리야. 뭐? 레이스요? 레이스 40. 어? 세 살박이 애가 처음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 다음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 뭐야? 내 거야. 언어라는 게 분필 같은 거지. 금극이죠. 일단 입에서 뱉어버리면 남의 세발 자전거도 제법처럼 보이거든. 안 그래? 가을 퍼국이 똥 싸는 소리 하지 마라. 레이스 백. 레이스. 백 받고 천 더. 천 받고. 만 더. 만 받고 2만 더. 2만 받고. 5만. 블로킹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통하는 상대를 구분해야지. 이런 시베스의 스케새끼. 지금 사는 건 기한이 있는 통조림 같아. 뚜껑을 까면 일주일 안에 다 상해버리지. 돈 때문이라면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어. 인간은 어차피 다 죽게 마련이고 우린 지금 그 기한을 가지고
왁을 하고 있는 거이. 히든 카드입니다. 받겠습니까? 감정에 따라서 패를 받으면 안 되죠. 뭐야? 재밌는데 왜? 잡초 하나 뽑는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야? 포크레이트하고 쌤을 깔아야 그때부터 건물을 짓지. 애를 쳐주시켜라. 가자. 피워서 미안해요. 괜찮아. 더 아파요?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니까 결국 저쪽이 흔들리네. 아담한테는 안 되겠어요. 내 패를 다 입고 있었네. 다음번엔 안 될 거야. 이미 서로를 알게 됐으니까. 친구 고마워요. 너무 조심하지. 소개 좀 시켜줘. 인사드려. 저쪽은 이원석. 내 경호원이에요. 이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 나 여기 주인. 보다시피 조그만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는. 도박보다 점쟁이지 타로 전문. 나랑 술친구. 고향은 어디? 정진입니다. 평양 경호대 출신인데 박인길 최고위원이 소개해줬어요. 아, 그 재바르다는 친구. 한 잔? 이롭습니다. 그래. 그럼 나중에 와인 한 잔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정일이 되니까 각지의 사람을 다 만나네. 각자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박연이 그림을 하라고 그랬는데 볼래? 좋죠. 나 오늘 죽지 않고 또 살았대. 오늘도 살았어. 또 살았어. 오늘 나 이거한 새끼 얼굴 반쪽이 날아갔어. 이 얼굴 반이 떠가렸다. 이 새끼는 내 말 믿지 않는구나. 야, 그 새끼 대가리에서 허연내가 퍽퍽퍽퍽 떨어지더니 뻘건 빗물이 확 솟구쳐가지고 내 얼굴로 다 튀었어. 어떻게 너는 이제 술을 하도 처먹더니 허벌보냐. 내가 약간 좀 가만히 있어 봐. 아, 이 새끼야 저리 가, 이 새끼야. 그 팔라 뭐하니? 가만히 좀 있어봐. 진멸하잖아. 아이, 따가워. 씨. 야, 그 앞으로 말이야. 예.
집 청소 좀 하지 마. 나 죽으면 내 시체부터 청소할. 만지지마, 더러워. 내가 요것만 참고 한다. 내가 널 왜 구해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때 그냥 피 철철 흘리면서 얼어 죽게 냅뒀어야 했는데. 야, 너는 술 좀 사와. 넌 어떻게 술 처먹으면서 내 건 한 번도 안 사오냐? 그럼 내가 돈이 없냐? 이 새끼 애걸 쥐다 먹는 데 돈 다 훔쳐왔잖아. 이걸 라면 사 먹고 한 푼도 없어. 예, 이거 가져. 예, 이것도 가져. 다 가져. 이거 내가 생활비로 적금 먹게. 그 진짜 생활이 뭔지야? 이 진짜 생활이란 말이야. 내가 이 구멍이 날 때 청지를 하는 거야. 이렇게. 너는 애냐? 맨날 빈종하고 장난질이냐? 이 새끼야 이거 빈종 아니야? 내가 이걸로 매일 귀신을 잡아. 너 진짜로 이러면서 살고 있었던 거야? 자제.
진짜 총이야. 가져오라. 가만히 좀 보라. 개새끼 광아지마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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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내가 이거 돌려줄 테니까. 너 또 한 번 이거 하면 너 혼나다. 알았어, 이거. 총부터 가져오라. 이거 돌려주는 대신에 나도 부탁 있어. 무슨 부탁? 내가 바로 그 귀신이야, 이 새스케야. 장난하지 말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봐. 진짜 귀신 말이야. 야, 사나이도 거짓말 하지 않아. 너 내 말 잘 들어. 내가 너 보여줬지. 그러면 너 나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사람을 찾고 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네가 좀 죽여줬으면 좋겠어. 야, 알았으니까 이거 풀고 이야기하자. 둘째가 합쳐갖고 이렇게 나타난 거야. 어디서 나타났어? 우리 엄마 방에도 나타났었고 동생 방에도 나타났어. 오케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막 확 나타났다 사라지고 막 얼굴도 막 변해. 이 새끼 장난하는 거지? 장난하는 거 아니야. 이 새끼가 나 죽일라 그랬다니까. 그걸 왜? 몰라. 그래서 내가 잠자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또 꿈에서 나타날까 봐. 꿈? 꿈에 나타난 거야? 그렇다니까. 얼굴 기억하니? 내가 여기 그림 그려놨잖아. 이 새끼 그거 말고 좀 알아먹게 그려봐. 못 알아먹겠어? 그럼 이건 내가 여기다가 이쁘게 새로 그려줄 테니까 내 부탁 꼭 들어줘야 된다. 알았어. 야, 근데 너 진짜 멋있더라. 이름도 두 개고. 야, 너 원호영이냐 최기철이냐? 너 내 가방 왜 뒤졌어? 가방 뒤진 게 아니고 그냥 열려길래 본 거야. 너 뭐 봤어? 나 아무것도 안 봤어. 너 뭐 봤어? 안 봤다니까 열려있어서 본 거니까. 너 누구냐? 왜 그래? 너 어디서 봤어? 너 뭐 하는 거야 여기? 개새끼! 당장 나가!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인마. 너 내가 너 구해주고 내가 약도 발라주고 그랬는데 왜 새끼 살려달라고 했어? 죽으려 하는 걸 뭐하러 살려봤어? 어머 미친 짱, 너 미친 짱이야. 이거 얼굴이 죽었잖아 짱이야. 어머 나 미친년이야. 너 미친년이야 진짜. 이거 나 여기서 살게 해주고 내가 고마워가지고 막 밥하고 청소하고 빨리 하고 다행이네. 어? 어디 사람 얼굴이 죽을, 어머 미친년 너 중간에 씨야. 어 병신같은 년 진짜. 날 모아봐 이겨라. 개새끼야 진짜. 너 오늘 죽었어 너 짱이야. 너 내가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네 털 다 꼬실려 버릴게 짱이야. 너 총나 빨아먹어 개고. 왜 안 나가 씨. 나가려고 그러잖아! 빨리 나가! 병신 같은 게 진짜 어디다 대고 솔직히 이 개 같은 거라 너 죽고 싶냐? 너 천하제 아니냐? 어? 내가 이거랑 갈 때도 새끼 같은 거 아니야? 어? 빈수가 부러져. 이... 내가 그냥 참고 들어갈게. 이 새끼! 너 오늘 조상나는 거야! 나간다 이 개들아!
내가? 나 여기 계속 있을 거야. 여긴 앉으라는 곳이 아닙니다. 떠나십시오. 내가 왜 떠나야지? 싫다고 하지 않았어? 동무가 여기 있으면 자꾸 거슬리니까. 나 갈 데 없어. 북쪽에서 버림받고 남쪽에서 쫓기는 놈이. 알려. 남북연합의 공동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조만간 떠나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들이닥칠 겁니다. 4년 전 동무가 동무 아버지 찾아서 남조선에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산항에서 밀항선 타고 상해를 거쳐서 대만까지 가십시오. 그 후로는 어딜 가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다신 찾아오지 마. 나 때문에 위험한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동무가 여기 있는 게 더 위험한 짓이라는 거 모른다가? 배 탄 데까지는 동행하겠습니다. 준비하시오. 천천히 먹으라. 그러다 어찌겠다. 한 대씩 굶으러 갔네. 응? 오케이, 알았으면 나 3일 굶었어. 겁타는 거야, 숨에 힘은 있었어. 그거 하려고 한 거야, 아니라. 너무 아픈다. 왜 주고 밥 끓이고. 많이 먹어. 고향이 어디니? 그 양강도 김종숙 동네. 아, 거긴 내 고향. 고향 동지? 바다도 보고 싶고 남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 여행을 많이 간다면서요?
멋져서 여자들도 그렇게 굽고 특히 해녀들 로도만 같이 필요하니? 그래서 누가 했니? 글쎄 그게 좀왜 들어가니 몰래? 뭡니까 그게? 이게 뭐니? 쇠대 총. 내 총? 여기엔 단 하나의 총알이 들어있어. 이걸 이 대갈통에 대고 그냥 내 총. 알지 마라 내 뭐. 오셨습니까 회장님? 45세. 이름은 조용길, 출신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연해자 압록강 근처에서 근무했던 군인이었단다. 중좌 근무 중 뇌물수수 혐의로 불명예제대. 정의선언 이전에는 월남 도주자들에게 악마와 같은 존재이기도 했었고 또 암암리인 신매매 길잡이업을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무슨 쓰레기구만. 얘네들이 있는 곳이 어디야? 산 17번지 경도 뉴타운 예정지구 안에 있습니다. 현재 이곳 경도에 청운회란 단체를 만들어서 인민의 권리 보호와 사수라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은 측은장이라는 곳에서 비밀리에 인신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운회? 최 사장한테 청소 좀 부탁해야 되겠구만. 야, 갈 겁니다. 저랑 같은 고향입니다. 양강도 어디? 김정숙 군인데? 돈 벌러 왔답니다, 회장님. 네. 김정숙 군. 촌놈이구만. 내 뭐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만 주시면. 야, 철이! 만들어줘 돈 벌게 해줘. 까먹었나 보네. 돈은 네가 벌. 나는 총만 써. 야, 너 아직도 수배자야. 기분 안 나쁘니? 아버지는 말이야 대규모로 인민 데리고 내려가 영웅 대접받는데 자식 새끼를 오도 가도 못하고 7년 전이지 아마. 위대하신 아버지께서 배 끌고 남쪽으로 도망친 게. 아. 그 뒤에 소식은 나도 알지. 남쪽에 어디 술집에서 뒤졌다고 네가 죽였니? 남쪽 내려가서 남쪽에 전보고 아 새끼는 그게 알고 있어. 죽이려고 내려갔지. 근데 죽일 가치가 없어서 너무 변질되지로. 그 말 누가 믿네. 오케이. 아버지 유품이라도 필요하지 않겠어. 내 애들 시켜서 보내주겠어. 아버지 같은 거 없어. 그러지 말고 그거 받고 일 한 번만 더 해달라. 네 목숨 내놓은 거 아니니 죽기 살기. 야, 조용길 개새끼. 나하고 대가리 중속이 시합해서 이기면 그때 가서 네 부탁 들어주겠어. 날 잡아서 다시 잡아! 네 새끼야!
정신교육 제대로 된 거야? 시작하겠습니다. 반반이 죽어버리니까 재미가 없어. 배당이 떨어져. 센 놈들 좀 내려오라. 뒷골목이 많잖아. 센 놈이야. 이름이 뭐야? 최교수님의 영화 좋아하니? 네, 좋아합니다. 불가사리라는 영화 아니? 그 예술 영화인데? 예술 영화지. 불가사리 3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야. 쇠붙이를 먹는 괴물에 관한 영화지. 신상욱이라고 감독이 만들었어. 노동계급이 말이야. 폭정을 휘두르던 자본계급을 물리친다. 노동인 자본계급을 싸그리 물리친. 오케이. 불가사리가 파철들을 다 먹어버리거든. 쇠붙이들을. 총이며 칼이며 무기가 없어. 지주들이 평화가 오고 나서 말이야. 이 불가사리가 백성들에게 아주 불편한 것이다. 왜? 불가사리가 총이며 칼이며 다 먹어버려. 밥그릇까지 먹어버린단 말이야. 밥그릇까지 다 먹어버려. 밥그릇을 먹어 버린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우리 사회의 괴물이 뭐야? 돈이지도 자고 설명해줬어? 그렇지. 네. 자본주의는 말이야, 인민의 피를 쭉쭉 빨아먹고 사는 괴물. 너는 그 자본의 괴물이 똥을 싼 똥장군이고. 할 수 있겠어? 그렇지. 응? 네. 도시야. 여기 도시야. 빌딩. 그렇지, 빌딩. 빌딩인데 시공장. 시공장이 뭐가 살아? 쥐가 살지. 배고픈 쥐들은 자기 발톱도 뜯어. 발톱은 생존이야. 위장에 세척이 내면서 사는 죽느냐. 어떤 개새끼가 지금 전화를 해! 누구야? 오, 최사장? 오! 그래. 일 잘 되고 있어. 주민들 한 3분의 2는 내쫓아서. 그래야지. 에헤이. 나머지는 다 쥐새끼라니까 도움만 준비하라. 이제 살려주세요! 아직 지금 안 되면. 빈들! 야. 사람 찔러본 적 있니?
깜짝 놀랐지. 야, 왜 또 왔어? 갈 데 없어 왔어. 어, 그대로 왔니? 도둑놈의 새끼 열쇠까지 훔쳐가가지고. 야, 나 술 좀 사. 죽이. 야, 이것도 뭐야? 야, 이 돈이잖아. 이 새끼야, 이거 오성천이? 알겠다. 야, 이까지 새끼야, 무슨 끼를 해. 몰라도 되고 내 불타 꼭 들어줘야 된다. 무슨 어? 불타? 네가 일생인 사람 찾아준다고 그랬었잖아. 야, 뭐? 이거 해줘. 한 번만 더 살아남으면 그때 가서 꼭 해줘. 너 그거 하다 죽으면 내 불타 누가 들어줘? 무슨 사진? 김철이. 김철이 맞지? 너, 내 이름 어떻게 알았어? 내 이름 어떻게 알았어? 찾아온 이 여자랑 아무 관계 아니라면서 내 사진을 침대에 숨겨놨어. 이 여자가 너한테 그렇게 중요해? 왜? 있겠는데 못 있겠어? 내가 네가 폰을 하면서 당장 불 질러줄게. 너 이 새끼야! 아, 이거 봐, 이거 봐. 너 죽는 거야, 너 이 새끼야! 그래, 죽여라! 내가 너한테 몸팔 하면서 성분까지 했는데 나도 우리 엄마랑 동생 있는 데로 가고 싶다고! 너 이 새끼야! 사진 내놓으라. 사진 내놓으라. 조건이 있어. 앞으로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하지 마라. 다들 너한테 관심 없어. 미친 새끼. 야, 꿈속에 나타난 사람은 왜 자꾸 찾으려고 그래? 우리 집에 불 질렀어. 언제? 옛날에 남죽사 때. 걔 나야? 아니, 우리 엄마랑 내 동생 죽이고 이제는 꿈속에서 나까지 죽이려고 그래. 이름이 뭐야? 나이, 주소 찾으려는 거 맞아? 마지막 공부는 언제? 어젯밤. 어젯밤? 맨날 꿈속에서 날 죽이려고 한다니까. 거기 사람이 네 꿈속에 들어오는 거지. 제발 내 부탁 꼭 들어줘야 된다. 어? 어떻게 생겼니? 무섭게 생겼어. 귀신같이 새까맣게 탔어. 꿈속 전경을 자세히 봐요. 날 내려다 봐라!
그놈의 계좌 어디 있니? 누가 진출 누가 할 줄 아니? 이제 달라! 아! 다 제대로 붙어 있어야 찾아주겠어. 그렇지만 매번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야. 알고 있어. 우리 기다리자니 느긋하게 하자. 나 급한 거 없어. 싫으면 관둬도 좋고. 진짜 너무한다. 야, 너 이름 뭐야? 한기주다. 한기주? 그래, 옛날 야구선수 이름이랑 똑같아. 너 야구나 해봤냐? 돌덩이들 이렇게 뭘 재밌다고 꼬꾸라고 그러니? 축구가 재밌지. 돌덩이가 아니고 공이라 그러는 거야, 이 멍청한 놈아. 이 새끼야, 장난 아니? 야, 이 새끼야, 이렇게 생긴 사람을 어디 가서 어떻게 찾아? 다시 고르라. 그 속에 분명히 다 있을 거야. 내가 오늘 하루 온종일 돌아다니면서 다 모아온 거니까. 열려있어! 야 너!
이렇게 싸워진 줄 알고 뭐안 나오니? 이제 건강해서 그러니? 이제 걔 죽고 싶으니까 헛소리를 하는 거야. 야, 니한테 걸린 배당이 얼만데? 다들 네가 죽는다에 걸고 있다는 거 그건 모르지 않을 텐데. 나가! 야, 뭐야, 너 봐. 아버지 이어폰 갖고 왔어. 아버지 해골을 가져오지 그랬어. 술 한 줄 씹어먹게. 그래, 그럴 걸 그랬지. 아홉번은 꼭 갖다 주갔어, 선물로 말이야. 그때 오면 네 대가에도 같이 씹어주갔어. 야, 집 좋구만. 돈 많이 벌어서 소파에 바퀴 달아놓고 사네. 어이여, 왔다 갔다 하는 호의 소문 애매나이 있더만. 너 눈 감아! 친구만 하도 가서, 어? 아, 친구 아니니? 이 간나나, 그 간나나? 간나, 옷 이쁘네. 친구 많은데, 하나 좀 없어져도 괜찮겠지? 기준, 이리 와. 원하는 게 뭔지 말했잖아. 개 한 마리 잡자고. 이번에 개가 아주 커서 그래. 철이가 꼭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 약속했던 미랑부터 해결. 아, 미랑. 네, 나 생각하고 있어. 내 고향 형님이야. 이번에 개만 잡으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지 않겠어? 너부터 잡아버리고 떠나갔어. 날 잡으면 네가 어딜 갈 수 있겠어? 내가 언제까지 네 쓰레기 핥으며 살 줄 알았는데. 네가 지금 그럴 입장이야. 이원석이라 했나? 그 호위성어 내면 아이. 내 개 몇 마리 붙여놨지? 우리하고 관계 없는 여자. 여자 건들 네 주견장 다 뺏어나버리겠어. 되지 마나.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하도 이것저것 배워주게 해서요. 그래? 공룡은? 글쎄, 모아줬다. 예, 소시성입니다. 어휴, 최 사장님. 잘 잤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아, 별 말씀. 예, 예, 골프 좋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기 걔네들이 투견장이란 데서 인신매매도 한다던데. 쓰레기들 청소 좀 확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게 거래 아닙니까? 아니야. 자꾸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요. 예. 예, 그럼 뭘 때 뵙죠? 뭔지 알겠어요? 미안히. 북이탈리아의 그림을 와이. 역시. 같이 술 마시는 재미가 난다니까. 그건 진짜? 감사의 표시죠. 즐거움을 나눌 동료가 있다는 것에 대한. 어때요? 이거 즐길 만한 와인이지 않아요? 글쎄, 즐기기에 희생이 많지. 그 정도는 지불해야죠.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살아남아 와인이 되는 건 겨우 두세 송이뿐이니까 충분히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속가백이지. 두세 송이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죽이네. 뭐 선택된다는 건 그런 거니까 먼저냐 나중이냐는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선택되었다는 거. 한교만한 광대한 밭에서 불과 7,300병밖에 생산되지 못하는 응축된 와인. 선택받은 프로들만 감미로운 와인이 된다. 스스로 선택받았다고 생각해? 땅에는 맑은 물도 필요하지만 더러운 물이 있어야 돼. 부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더러움이 너무 많으면 땅이 썩죠. 경제 특훈이 뭐니 수십억은 많지만 결국 경도는 진흙탕 아닌가. 온갖 잡동산, 쓰레기, 삶의 나고자들이 감춰진 진흙탕. 악취가 진동을 해. 썩은 포도는 제거해야죠. 조용길 같은. 뭘 하고 싶어? 구름 속을 흐르는 달.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는데 불안하지? 불안? 어디에? 경도 내 뉴타운 지역 한복판.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산 17번. 거꾸로 매달린 사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많은 희생이 따라. 희생. 감수해야 되지 않나. 며칠 뒤에 남북연합에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에요. 경도 내 모든 불황자, 위장 취업자, 총기류 소유자들에 대한 소탕이지. 내가 권위 좀 했어요. 쓰레기들 좀 청소해달라고. 마지막 카드. 비싼 대가를 치르겠네.
구매 카드.